남자들은 색깔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어요? 근데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 갑자기 먼저 말씀하세요. 남자로 따지면 뭔가 그게 갑자기 검은 색깔로 변했다라고 썩었나 이럴 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수종 상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항상 초반이 초반이 좀 어렵고 시작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럼 일어날까요? 와!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제 소음순이 이상하게 생긴 것 같아요. 샤워하다가 문득 궁금해서 봤는데 한쪽이 더 늘어나 있는데 이게 맞나요? 색도 까맣고 엄청 주름지기도 했고요. 제 피부랑 달라서 너무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정상이 맞는 건가요? 자위할 때 자꾸 만져서 색이 어두워진 걸까요? 친구에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어디서 찾아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근데 이 친구 진짜 궁금한가 봐요. 물음표를 몇 개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 근데 고민이 많은 것 같아. 찾아왔다. 그쵸? 우리 소음순 전문가들이잖아요. 소음순 전문가들이고 10대 상담실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이 상담도 진짜 많이 올라오니까 전문가 출동해 주시죠 일단. 고고. 그 저희가 이제 맨날 그 초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이제 성교육 할 때 여자친구들 항상 이야기하는 게 다 정상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다 정상이고 한쪽에 늘어나 있든 두 쪽 다 늘어났든 뭐 쭈글쭈글하든 색이 까맣든 다 정상이다. 어떤 친구들은 이 이제 소음순이랑 단어 때문에 그걸 좀 헷갈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음순은 큰 거고 소음순은 작은 거니까 소음순이 대음순보다 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이게 또 자위랑 색이 어두워진 거랑 또 상관이 없죠. 제가 이제 교육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남자들은 사실 이제 화장실 가거나 목욕탕 가면은 상대 이제 성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좀 비교도 되고 나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도 있고 뭐 큰 애들도 있고 작은 애들도 있구나 이게 확인이 되는데 여자들은 확인이 안 되니까 더 내 거에 대한 뭔가 불안함, 부정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정상이다.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다 괜찮다. 저 좀 궁금한 게 남자들은 색깔 때문에 고민한 적은 없어요? 저는 없어요. 크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왜 물어봤냐면 사실 여성의 몸이 색깔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남자들도 아기 때보다 색이 더 진해지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성장인데 남자들은 왜 색 가지고 고민을 하지는 않는가? 갑자기 궁금해서. 색은 크게 근데 아니 먼저 말씀하세요. 아 갑자기 먼저 말씀하세요. 뭐지? 굳이 게임 어떻게 얘기하나 보고 약간 조절하려고 먼저. 아니 근데 제 개인적인 피셜로는 일단은 아이들을 만나거나 친구들을 만났을 때 피부 색깔로 고민한 거는 거의 못 봤었거든요. 남자의 성기는 조금 거의 그때 가죽 감싸고 있으니까 일반 피부랑 거의 비슷해요. 조금 그 이질감이나 그런 게 좀 덜해 보이는데 여성분들의 성기를 좀 보게 되면 특히 소음순 이런 것들은 완전 이런 피부처럼 생기지 않아요. 뭐 주름도 좀 있고 그쵸, 매끈한 맞아. 느낌도 좀 나고 이러니까 이런 피부랑 완전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덜하지 않을까. 개인 피셜로는 소음순이 약간 점막 같은 느낌? 네, 완전 그러니까 피부라고 느끼지 않는 게 좀 커서 그렇죠. 색이 조금이라도 변하면 내 성기가 이상해졌나?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뭔가 이 껍데기를 포피라고 하는 껍데기를 내렸을 때 안에 귀두가 나오잖아요. 그게 갑자기 검은 색깔로 변했다라고 말. 갑자기 갈색으로 변하는 거야. 이러면 이제 우리도 썩었나 이럴 거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겉에 있는 피부는 그런 차이지 않을까 생각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적 측면 있잖아요. 심리적 닮았죠. 그러니까 남자는 많이 하면 뭔가 경험 많은 사람이어서 맞아요. 그 색 논란도 여자는 경험이 많으면 뭐 색이 까매진다 이런 게 논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위할 때 만져서 색이 어두워진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위 자체가 부정적이니까 이건 연결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자위가 너무너무 건강하고 뭐 도움이 되고 긍정적인 거면 이렇게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애들한테 마음껏 하라 그래요. 몇 가지 에티켓은 당연히 정해주고 선은 정해주지만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항상 얘기하고 자위 때문에 모양이 바뀌지도 않고 색이 어두워지지도 않고 생긴가 밀리지도 않는다. 특히 여학생들한테 얘기를 진짜 많이 하죠. 물론 이것도 극단적으로 진짜 위험하게 하면 변형이 올 수는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 크게 근데 이 사연에
그러니까 되게 많은 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자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뭐 소음순도 그렇고 이 소음순을 어떤 소음순과 비교해서 자기 게 이상하다고 생각할까. 근데 그거는 음란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자료 화면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음란물로 그런 걸 비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음란물에서 나오는 여자들의 성기는 어때요? 어떻죠? 어떠신가요? 아, 예, 뭐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 뭐라고 해요? 색소 같은 것도 그런 것도 하고 뭐 털도 뭐 어, 네. 그렇죠. 레이저로 다 이제 성형하고 하니까 다 똑같고 소음순도 정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맞아. 얇기도 하고 그쵸, 그쵸. 양쪽 다 사이즈도 똑같고 한데 그런 이제 성기가 사실 많지 않다. 왜 그런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광고. 광고도 한몫하고 그러니까 소음순 광고 수술. 보면은 맞아. 저는 제일 거기에서 이제 속상한 그 문구는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좀 더 아름답게 가꾸세요. 맞아. 막 이런 문구가 가끔 들어가 있는 걸 보면은 아까 이제 피디님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정조 경험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네. 그 결국은 경험이 있다라는 거는 안 좋아지는 거고 그 안 좋아지는 건 결국 까매지고 늘어진다라는 그런 잘못된 메커니즘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그거 자체의 뿌리를 좀 없애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 좀. 이거 아마 보내주신 사연자분이 몇 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느껴지는 걸로는 조금 그래도 어리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원래 소음수는 색깔이 어둡든 밝든 그리고 잘 늘어나든 잘 늘어나지 않든 다 정상적인 부분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굳이 수술까지 당연히 생각하시지 않아도 되는 부분인 거고 자위를 한다고 해서 색이 바뀌거나 늘어나거나 생리가 미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죄책감을 내려놓으시고 원래 거긴 그런 곳이니까 한번 토닥여주세요. 소음순을요? 네네. 아니. 고생했다 이러면서 이거 뭐. 아이고 고생했다 해서 한번 토닥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